이거 버려가지고. 지금 한쪽당 120, 120이라는 거야? 그런가 봐. 뭐 핸드폰 이렇게. 그런가 봐? 아니야, 잠깐, 잠깐. 그런가 봐? 이리 와봐. 아니, 내 말 들어봐. 잠깐만. 와봐. 누지 TV.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흑바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차에서 저 혼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 제가 차에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뭔지 궁금하시죠? 잠시만요. 짜자잔. 짜자잔. 이게 갤럭시 폴드2에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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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죠? 자, 요거를 제가 산 건 아니에요. 빌려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임스퀘어 가서 빌려왔어요. 한번 써보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뚜맘 엄마 몰카를 하려고 빌려왔습니다. 이거 광고 절대 아니고요. 협찬도 아닙니다. 정식으로 빌려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빌려가지고 2박 3일 동안 써보고 그대로 갖다 주면 돼요. 이거를 제가 어제 빌려줬는데, 어제는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차에다 두고 그 다음에 지금 가지러 왔거든요. 이걸 이제 제가 가지고 올라가서 엄마한테 나 이거 샀다 했을 때 우리 뚜맘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이게 출시가가 한 240 정도 한대요. 비싸서 저는 못 살죠. 못 살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써보고 싶기도 해서 빌렸어요. 이게 삼성에서 이제 뭐 몇 군데 매장에서 투고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빌리는 건데, 제가 어저께 일바로 가서 빌렸어요. 11시에 가가지고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잠깐 조금 만져보고 오늘 이렇게 또 만져봤는데, 오, 색다르긴 하네요. 얼굴 상태가 피부과 치료를 받아가지고 너무 안 좋아서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올라가서 제가 집에 들어가서, 자, 자기야, 나 이거 240만원짜리 핸드폰 샀어 라고 했을 때 우리 뜨맘의 반응은 어떨까요? 좀 무섭긴 한데, 이거 절대 이거 사전 얘기가 된 게 아니라 이거 하루 정도 차에 있었거든요. 이거 진짜 리얼 찐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저도 궁금한데, 자, 그러면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따 봐요. 뭐 하시나? 응? 근데 되게 어렵다. 잘 만들래? 나는 그런 거에 취미가 없어요. 아니, 요즘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빠 나 엄청 많이 끼었지? 그래. 봐봐. 오이고, 잘하네. 뭐야? 응? 왜 찍어? 응? 짠! 나 핸드폰 샀다. 뭐야? 뭐야? 핸드폰 샀어. 핸드폰이 너무 예뻐서 나간 김에 하나 사왔어. 아, 예뻐서 그냥 사셨어요? 네. 뭐 별로 반응이 뜨뜨미지근하네요. 네? 우리 작가 핸드폰 샀다니까요, 저. 근데 뭐 어떻게 뭐 알려줘야 되는데 뭐? 응? 뭐 구경 시켜준다고? 네. 자, 얘들아, 핸드폰 봐봐. 진짜 핸드폰이? 그래, 진짜 내 카메라 켜고 있으니까 또 목업 그런 걸로 생각하는 거지. 어? 잠깐만 줘봐. 응? 내가 지금 마음을 위해서 가짜 아니라고. 봐봐, 이렇게 열어봐. 이렇게 열어봐. 아저씨. 자, 열어보세요 한번. 와. 진짜 핸드폰이지? 아빠, 아니 엄마 이거 봐봐. 샀어. 진정하자. 요즘에 많이 나오는 저기 갤럭시 폴드2 새로 나온 거야? 그럼. 언제? 오늘. 오늘? 그럼. 오늘 새로 나왔는데 오늘 지금 이걸 사가지고 왔다고? 응. 예쁘지? 아니, 예쁘고 자식구나 진짜. 아니, 핸드폰이 내게 깨져가지고 뒤에가 깨졌어. 자꾸 깨지는 걸 뭐하러 사? 어?
어 자꾸 깨트리면서 이거는 안 깨지는데 나한테 분명 아니 나는 지금 아니 잘 쓸 거야 아니야 말하지 마 지금 핸드폰 산 지 얼마나 됐지? 지금 1년 좀 안 된 것 같은데 내 핸드폰은 필요해 왜냐면 전화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냥 깨지는 그리고 전화는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 전화는 되잖아 아니 뒤에만 깨진 걸로 그냥 깨져가지고 치워놔봐 깨져가지고 조금 전화 받을 때 기분이 안 좋아 내 기분은? 어? 아니, 자기 기분만 되게 있어? 되게 이거 구하기 어려웠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런 거 어려운 거 애쓰지 마 그거 수리하면 되잖아 어?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그것도 지금 접히는 거잖아 어, 어. 난 접히는 게 좋더라 이렇게 나한테 한번 반 접혀 나한테 분명히 뭐라고 했어? 그때 그 핸드폰 했을 때도 다시는 안 바꾼다면 뻥이지 뻥이지? 아니 뻥이지? 이거 농담이고 아니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이런 눈도 있고 저런 눈도 있고 그렇긴 하지 핸드폰 전에 이거 응. 지금 있는 거 그런 건 없어? 어? 지금 나한테 있는데? 아니 이거 약정 아니 이거는 그거야 약정 없는 그거 자 자가용인가? 오지 뭐라고? 아니 왜? 뭐였지? 자급제 어? 어? 어 잠깐만 대박하지 않아 아직 안 됐어 아이 나봐 말하지 마 그럼 이거는 약정이야? 아니 그것도 자급제인데 그럼 얘도 그냥 돈 다 주고 사던 거야? 응 얼마 줬어? 이거 240만원 뭐? 이리 와봐 240만원 어? 아니 못 가겠는데 240만원! 환불이 안 돼 박스를 버려가지고 이거 지금 한쪽당 120, 120이라는 거야? 그런가 봐 뭐 핸드폰 이렇게 그런가 봐? 아니야 잠깐 그런가 봐? 이리 와봐 아니 내 말 들어봐 잠깐만 와봐 아 이거 구경 좀 해봐 어 됐어 무슨 구경이야 무슨 240만원짜리 사가지고 나 지금 나는 애디랑 구슬 깨고 있는데 너 알바야? 아 시끄러워! 일로 와봐 어? 아니 왜 찍는데? 새신 핸드폰 구경 좀 해 됐다니까? 일로 와봐 구슬 깨기도 재밌어 많이 해 오 이거 봐 떨어지지 않아 조심해 얘들아 이걸로 카트라이드 한번 하고 싶지 않아? 누가 할래? 마음에 들어? 야 아, 이게 막 누르지 마 이거 부서지면 안 된단 말이야 부서지면 안 돼. 어때요? 핸드폰 좋아요? 네, 완전 좋아. 오, 너네도 20살 되면 사줄게. 아, 20살? 응. 이렇게 좋은 거는 솔직히 20살 돼도 갖기 힘들어. 그냥 너네 나중에 결혼해서. 난 안 가질래. 너네 나중에 결혼해서 니네가 벌어서 사. 난 이거 싫어. 어? 난 이거 싫어. 그래. 자, 뚜맘. 사실은 이거 빌린 거야. 오늘 나온 거라며 이걸 누가 빌려줘? 아니야 어제 빌린 거야. 오늘 나온 아 이거 아직 뭐라고? 안 이거 아직 안 나왔어. 뭐? 이거 아직 안 나왔다고. 아직 안 나왔고 어저께 아침에 타임스퀘어 가가지고 내가 빌려온 거야. 2박 3일 정도 이거 다시 갖다 줘야 돼. 빌려온 거야. 이거 내가 어떻게 사니? 거짓말을 치려면은 아 진짜 빌려온 거라니까. 진짜 빌려온 거야.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떻게 어제 빌려? 아니 빌려왔어. 진짜 빌려왔어. 너 그 뭐지? 네이버에 쳐봐. 갤럭시 빌려주는 거 있어. 나 어저께 타임스퀘어 가서 빌려왔다니까.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왔다. 그러니까 미리 체험을 해보라고 빌려주는 게 있어. 아니 누가 알려줘가지고 이제 어? 어저께 갔더니 솔직히 어제 갔는데 못 빌릴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일본인 거야.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그것만 빌려가지고 왔어 타임스퀘어에서 이거 어떻게 사 못 사지 내가 간땡이가 부었네 이거 응? 사 주기로 했는데 뭐야? 이거요 줘 예! 예! 안 되시라!
오! 아, 귀여워. 아, 쭈시도, 쭈시랑 간식 나눠. 야, 이거 뒤에 깨졌어. 알겠어, 알겠어. 내놔! 야! 자식아. 내놔, 자식아. 내놔, 자식아. 내놔, 자식아. 내놔, 자식아. 내놔. 내놔. 아, 있어. 아, 야, 아빠 전화. 아유, 정말. 내 거야. 뭔 소리 들어, 진짜. 왜 이거 안 해? 리타 당했잖아. 자, 이거 제가 빌려온 건데, 그래도 궁금해할 우리 뚜뚜 가족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IT 리뷰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무게는 조금 약간 묵직한 편이에요. 일반 핸드폰보다요. 그죠? 예, 이거 빌린 거야. 이거 떨어져서, 혹시나 떨어뜨려서 기스 나면, 이거 빌려올 때 그게 있어요. 파손되거나, 그러면 보상해야 된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함부로 다루지 말아주세요. 저희 거 유튜브를 틀었는데 이렇게 들고 약간 패드 태블릿처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접으면 댓글을 보면서 이제 댓글을 보면서 이제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거죠. 외부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6.2인치로 커졌대요. 잘 나오네요. 네. 집에서 놀면 되잖아. 어? 꼭 필통 같다, 야. 필통. 필통처럼 생겼네. 근데 좀 가지고 다니기에는 조금 크다, 그지? 잘 나오는 건가? 글쎄. 카메라 다 똑같은 것 같아. 카메라가 뭐 1억 화소든 100만 화소든 나는 그 차이를 모르겠다. 뭐 광고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냥 이제 저 이상 자세한 리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